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과일 사라다 준비했습니다. 과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 사라다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일은 사과, 배 준비했습니다. 맛살, 오이, 감자, 당근, 귤, 계란 3개 준비했고요. 크림베리 조금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나 좋아하시는 재료 다 넣어도 좋습니다. 감자는 크기가 작아서 4개 준비했어요. 반으로 자른 후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당근은 감자보다 조금 더 작게 자르세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계란 3개를 넣어주세요. 그 위에 찜기 넣으세요. 다른 감자와 당근 모두 넣어주세요. 계란과 감자를 같이 찔 수 있어서 시간 절약도 되고 아주 좋아요. 강불로 12분 정도 찌겠습니다. 다 쪄진 감자와 당근을 꺼내서 식혀주세요. 계란은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 모두 벗겨주세요. 배는 반으로 자른 후에 껍질을 벗기고 가장자리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사과는 껍질째 사용할 거예요. 식초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귤도 껍질을 벗기고 낱낱이 떼어 주세요. 맛살 3줄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오이는 4등분 한 후에 씨를 빼고 맛살과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계란은 반으로 자른 후에 4등분으로 자르세요. 볼에 사과, 배, 오이, 맛살, 귤, 감자, 당근, 크림베리, 계란 모두 넣어주세요. 소금 한 꼬집 넣고 설탕 한 작은 술만 넣을게요. 마요네즈는 넉넉히 담아서 6큰술 넣어주세요. 과일과 야채가 잘 섞이도록 골고루 잘 버무려주세요. 마요네즈 양은 드셔보시고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새콤한 과일 사라다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